금주 핫한 부동산 뉴스만 골라 전달해드리는 DK 복덕방 주간 부동산 뉴스. 2023년 2월 10일 주간 부동산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은찰자가 평균 2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에 경매도 인기가 식으면서 2명까지 떨어졌던 응찰자 수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 5.7명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대출 금리 인상으로 고가 아파트 매매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아파트 매입 비중이 낮아졌는데, 지난 8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말랩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거래된 주택은 총 5만 6,007건 중 아파트는 1만 5,384건으로 27.5%를 차지하여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는 현장조사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전세 사기에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8일에 밝혔는데요. 시는 현장에서 불법 사례 발견 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영등포역 인근의 공동주택을 818가구 공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7일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내 영등포 1-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9일에 밝혔는데요. 영등포 1-11구역은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에 인접해 있으며 여의도와 영등포 도심에 속해 있는데, 이번 주거비율 완화를 통해 16만 306평방제곱미터의 지상 3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조성되고 공동주택 715가구보다 103가구 늘어난 818가구가 공급됐는데, 이 중 171가구는 분양 세대와 차별 없는 공공주택 혼합 배치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고, 첫 적용 대상은 노들섬이라는 소식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9일 시청 기자간담회에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방안은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이 어렵게 만들었던 제도와 행정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서울 곳곳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분야의 혁신 디자인 확산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인데, 이러한 방안으로 노들섬을 먼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TF 대출 금리와 미분양 우려에 허그 주택 보증 보험으로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태형 건설 시작으로 허그 PF 차원 보증에 건설사가 몰리고 있는데요. 최근 진행되는 PF 대출은 모두 허그 보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자 부담도 줄여주지만 대출도 비교적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건설사들이 미분양 우려로 자체 신용 보강을 꺼리며 허그 보증으로 돌아선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부터 대구 지역에서는 신용 보강해줄 건설사를 찾지 못해 중단된 사업 등도 5개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허그에서 미분양 관리 지역을 발표 타이밍을 못 잡아 딜레마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허그가 미분양 관리 지역을 선정한 것은 지난해 9월에 72차 공고가 마지막으로 여태 공고가 안 내려온 것인데요. 대구시장 등 지역 지정 요구가 나오지만 자칫 낙인 효과로 PF 금리가 높아지고 금융회사도 꺼리고 시공사 보증은 더더욱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하여 PF 시장에 자칫 찬물 뿌리는 격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